이거는 딱 요런 느낌? 그냥 예쁘지 않아? 좀 미니멀한 감성 좋아하는 사람들이 입기 되게 좋을 것 같고 아, 이것도 예쁘긴 하네. 딱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딱 있을 것 같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쇼핑을 도와드리는 쇼핑 디렉터 짱구데디고요. 요즘이 시즌오프 기간이잖아? 마침 프리즘웍스에서 시즌오프 문의가 들어와서 살만한 아우터들 한 번씩 소개를 해주고 어떤 식으로 코디하면 좋은지. 오늘 소개해주는 21SS 시즌오프 제품 말고 따로 이렇게 기획전에서는 할인율이 70%까지 많이 올라가는 제품들도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 프리즘웍스가 아무래도 아메카지 베이스에 어느 정도 연령대가 있어 보이는 브랜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남성복이 원래 밀리터리 베이스에서 오는 의류들이 되게 많거든? 우리가 좋아하는 르메르라던가 아우레가시도 다 밀리터리에서 온 게 많아서 꼭 뭔가 아메카지 스타일, 밀리터리 스타일 이런 게 아니라 미니멀이라던가 스트릿이라던가 트렌디하고 영한 스타일로 입을 수 있다는 거 그것도 같이 좀 참고해서 보면은 상당히 좋은 영상이 되지 않을까. 유료 광고야! 자 일단 처음 소개해줄 거는 린넨 트러커 자켓으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처음 보고 깜짝 놀랐어. 직원들도 다 만족했거든?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렸을 때도 어디 거냐고 예쁘다고 굉장히 문의가 많았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트러커 자켓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좀 디테일들이라던가 아래 이렇게 또 밀리터리 아무래도 아메카지 브랜드다 보니까 이런 밀리터리 요소들을 믹스해서 쓴 게 되게 예쁘게 잘 들어갔더라고. 매력이 있는 게 내가 항상 누누이 말하는 게 그거잖아. 기본은 이제 벗어나서 좀 감성을 더하고 싶으면 소재를 찾으라 그러는데 딱 봐도 린넨의 텍스처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어간 다른 데에서 찾으라고 하면 찾을 수 있는 형태의 트러커긴 한데 소재가 굉장히 매력 있게 들어갔고 이런 디테일이라던가 밸런스가 입었을 때 상당히 예쁘다. 대중적으로 되게 많이 사랑받을 만한 느낌의 디자인? 근데 이건 그냥 예쁜데? 벌써도 예쁜데 그지? 이거는 딱 요런 느낌? 그냥 예쁘지 않아? 트러커 형태 이런 디테일들을 잘 믹스한 것 같거든? 밸런스도 그렇고 보면은 소매핏도 오버사이즈인데 방방 뜨지 않게 깔끔하게 잘 잡혀있거든? 요점도 좋은 것 같고 스티치 실 배색도 포인트 컬러가 겨자색으로 누리끼리하게 들어갔거든? 이것도 귀엽고 근데 이렇게 본봉 실은 또 이렇게 몸판이랑 컬러 톤 맞는 걸로 딱 들어간 것도 되게 좋고 근데 이거 좀 그렇긴 해. 린넨이라고 해서 얇은 린넨은 아니라 지금같이 더운 날씨 입으면 좀 많이 더울 수 있어. 딱 봐도 두께감이 느껴지는 그런 린넨이거든? 이거는 완전 좀 헤비한 린넨 느낌이라 아우터 느낌으로 겨울 제외하고 봄, 가을, 초여름까지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아우터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어떤 소재들은 입었을 때 되게 꺼끌거리는 게 있거든? 이건 꺼끌거리는 건 없어. 빳빳한 느낌은 있긴 한데 꺼끌거리는 건 없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뭔가 내가 카라가 되게 예쁘게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거든? 밑카라가 이렇게 또 달려있어서 카라 떨어지는 밸런스도 되게 깔끔하게 예쁘게 잘 떨어지는 것 같아. 블랙도 예쁜데? 살짝 힙한 느낌이 확 나네. 같은 경우는 블랙에 레드 포인트가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좀 이건 힙하게 입을 사람들? 스트릿 쪽에 좀 더 포커싱이 되어 있는 아우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 근데 보는 것처럼 완전 셋 블랙이 아니라 아무래도 린넨 소재다 보니까 살짝 좀 워싱이 들어간 것 같은? 그냥 좀 미니멀한 감성 좋아하는 사람들이 입기 되게 좋을 것 같고 아이비리그 컷에 통 넓은 바지 입고 막 그런 스타일 있잖아? 한남동 스타일? 그런데도 어울릴 것 같고 그리고 봤을 때 크게 유행 타는 디자인도 아니라서 지금 사뒀다가 가을에 입고 내년 여름에도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기장이 그렇게 길게 나온 아우터는 아니거든?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크롭한 느낌까지는 아니긴 한데 긴 거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은 아이템이니까 그것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살짝 하나 찾긴 했습니다. 이게 사이드 포켓이 없긴 하다. 물론 앞에 포켓이 있긴 한데 사이드 포켓이 찌르는 게 없어서 불편한 느낌이 들 수도 있긴 합니다. 오히려 좀 더 깔끔하고 미니멀한 느낌이 잘 살아서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미니멀이라던가 뭐 스트릿, 힙하게 입는 거 전부 다 코디가 가능한 깔끔하게 입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구매해도 좋을 것 같고 오늘 소개해주는 아우터 중에서 가장 실물 보고 마음에 들었던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린넨 후드 셔켓
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코스에서 나오는 그런 미니멀한 후드셔츠랑은 좀 느낌이 달라. 너무 깔끔한 스타일보다는 어느 정도 캐주얼한 느낌을 가져가면서 무드를 뽑아내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추천하는 셔츠형 후드 달린 야상형 자켓이다, 린넨 자켓이다라고 보면 좋아요. 후드가 같이 달려있고 스트링이 같이 있기 때문에 캐주얼하면서 살짝 좀 귀여운 느낌이 같이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게 있어서 좀 시티보이 느낌으로 모자 쓰고 활용을 해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그냥 딱 지금 입고 있는 스타일 있잖아, 이렇게 더비 신고 루즈한 슬랙스 같은 거 입은 다음에 그냥 이거 딱 입기 좋은 딱 그런 느낌으로 입어도 좋을 것 같고, 이것도 딱 아까 말한 그런 스타일, 이렇게 좀 뭔가 루즈하게 입고 미니멀한 감성. 보면 앞에 단추가 다 히든으로 깔끔하게 들어가 있거든? 그리고 보면 원래 이렇게 히든으로 들어갔을 때 덜렁덜렁한단 말이야. 근데 그러지 말라고 여기 다 이렇게 때려놨어. 이 스티치를 다 때려놔서 이런 점도 좋은 것 같아. 아, 이것도 이쁘긴 하네. 딱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딱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입었을 때 좋았던 게 뭐냐면 후드 이 단추가 위에도 달려있는데 이게 좀 신의 한 수인 느낌인 게, 이게 이걸 풀어버리면 다 보이거든? 그래서 너무 좀 추리해 보이는, 오히려 좀 많이 캐주얼한 느낌이 나서 뭐 시티보이 느낌을 연출할 때는 이렇게 푸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뭔가 깔끔하게 나처럼 좀 슬랙스에 더비 이런 식으로 매칭할 사람들에게는 확실히 좀 단정한 느낌이 더 나면서 그것도 좋은 것 같긴 해요. 면 느낌이라던가 이런 옥스퍼드 느낌이 많이 섞인 린넨이 느낌이 있긴 하거든? 특유의 린넨 주름 잡히는 거는 이게 더 많이 잡힐 것 같고, 이거 같은 경우는 살짝 린넨 느낌이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찰랑거리는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딱 그냥 편하게 입기 좋은 린넨형 셔츠 아우터 느낌. 컬러 코디를 막 믹스해서 입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컬러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이것도 보면은 거의 아이보리지만 노란기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이것도 좀 뭔가 심플하게, 비교적 심플하게 입을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컬러의 아우터라고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아메카지 느낌이 안 나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좀 뭔가 믹스된 아이템을 찾아서 여러분들 스타일링에 더해 보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SS 시즌 야상인데, 제가 FW 시즌에 내피가 분리되는 모델을 소개해드렸었죠? 이 같은 경우는 내피는 따로 없고 대신에 후드가 달려있는 SS 시즌에 맞는, 근데 이게 보면은 원단 두께도 어느 정도 있고 안감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원래 이런 야상이 SS 시즌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보통 안감 없이 그냥 이렇게 원단 홉겹으로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얇지도 않고 그냥 너무 두껍지도 않고 봄 가을에 되게 걸치기 그냥 편한 야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입었을 때 안감이 있어서 어느 정도 형태가 잡히는 게 있거든. 그래서 이게 홉겹 야상이랑 좀 완전 다른 느낌, 좀 어느 정도 원단도 살짝 고급스러운 느낌에 딱 좋은 것 같아. 마감이라던가 디테일도 상당히 깔끔해서 그런 점도 상당히 좋은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좀 컬러가 뭔가 좀 맞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해요. 블랙 같은 경우는 크게 신경이 그래도 제일 덜 쓰이긴 하거든? 왜냐면 블랙의 그레이라? 컬러가 맞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뭔가 흠 잡을 데가 솔직히 없을 것 같았는데, 흠을 잡자면 안감의 컬러가, 이거는 뭐 브랜드의 좀 취지라서 어쩔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제 스타일은 아니라. 그걸 제외하면 이렇게 또 후드가 같이 달려있거든? 헤비하고 좀 짱짱한 후드가 달려있어서 이런 거 레이어드 같은 거 하고 싶은데, 실제로 레이어드하면 후드가 좀 핏이 크기 때문에 이런 데가 핏이 망가지잖아? 그래서 좀 깔끔한 핏을 원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후드가 탈착되는 이런 야상이 있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안에 후드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이것도 탈착도 되게 깔끔하게 되는 편이라. 아, 근데 이게 그게 있네. 뒤에 스냅이 이렇게 많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입었을 때 쇠가 뭐 이렇게 닿긴 한다. 거슬릴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 여기도 근데 이렇게 돼 있네. 스냅이 되게 이렇게 팍팍팍 돼 있네. 이게 조금 그래도 뭔가 좀 아쉽긴 한데요. 컬러가 되게 예쁘게 잘 나왔는데 솔직히 아쉬운 부분들이 몇 개 있잖아? 그런 게 좀 더 바뀌었으면은 앞에 소개해드렸던 아우터들처럼 강추를 했을 텐데, 이건 확실히 좀 호불호가 있는 아우터 같으니까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겨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밀리터리 봄버 자켓입니다. 근데 이게 오버사이즈 봄버인데 뭔가 핏이 크롭하면서 잡혀있는 뭔가 깔끔한 뭔가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진짜 리얼 좀 밀리터리 느낌으로 벌키하게 나왔거든? 이런 핏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런 핏보다는 좀 여기서 크롭하고 어느 정도 좀 뭔가 잡혀있으면서 소매는 벌키한 딱 이 느낌을 좋아하는데, 딱 어떤 느낌이냐면 로스코의 봄버를 오버사이즈 했을 때 나오는 핏이 딱 그 느낌이거든?
나오거든. 오히려 그런 느낌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기도 하고, 크롭핏의 의류를 입으면 엉덩이가 좀 되게 많이 부각이 되긴 하거든.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한 번씩 생각해 보기 좋은 그런 애미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나 M 사이즈 입어야 될 것 같긴 하다. 진짜 사이즈가 크긴 하다. 일단 보면은 사이즈가 이 정도로 오버사이즈로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왕 오버사이즈 의류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라면은 M 사이즈를 선택할 것 같고요. 아까 블랙 컬러를 입었을 때보다 베이지 컬러 입었을 때가 좀 더 예쁜 것 같거든? 내가 작년에 거의 MA형 거의 다 리뷰했었잖아? 흔하게 있는 베이지 컬러가 또 아니라 그 정도 굉장히 메리트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오버사이즈 MA형 같은 경우는 보통 좀 스트릿 입는 분들, 힙한 스타일로 스타일링 하시는 분들, 그런 쪽 분들에게 잘 어울릴 아이템일 것 같으니까 그 점 좀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프리즘웍스의 시즌 오프 아이템들을 한 번씩 둘러봤고요. 기획전 링크를 가시면 소개해준 가격대보다 좀 더 할인율이 높은 아이템들도 따로 있다고 하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좀 프리즘웍스 의류를 매번 항상 리뷰하지만 느끼는 거는 만듦새라던가 원단이라던가 이런 거는 가격 대비 생각했을 때 되게 좋거든? 근데 항상 좀 뭔가 아쉬웠던 게 안감? 그거만 좀 뭔가 호불호 안 갈리거나 안감만 좀 컬러톤이랑 맞게 들어간 거 있으면은 충분히 구매해도 될 만한 브랜드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 좀 더 좋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